차기 정부 출범까지 겨우 46일 남았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 방향과 체계적인 정책 실현 계획의 분초를 아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황금 같은 시간을 졸속 결정과 또 안하무인 격의 불통, 그리고 국민 갈등 조장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청와대 용산 이전에 고집을 피우더니 정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또다시 발목 잡기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수사지휘권 폐지에 우려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치졸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은 검찰 폭주를 제어하는 마지막 견제 장치입니다.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국민을 생각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주무부처로서 뜻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정상적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것은 법무부를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제왕적 통치로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을 줄세우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의심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즉각 소집해서 검찰 제도 개혁 음모를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윤핵관들의 달콤한 아첨이 아닌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면에서 윤비어 청가가 흘러넘치면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취임도 하기 전부터 노골화되고 있는 윤 당선인의 독선과 오만, 막무가내식 제왕적 행보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수행 불안 여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청와대 이전에 무조건 올인할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공백을 먼저 생각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ICBM 발사 도발까지 하고 나선 상황인데 국가 방위에 바늘만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선인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불안감과 경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